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스페셜의 최영주입니다. 박찬민입니다. 오늘도 윤문식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민 씨, 주위에 네. 요가하는 사람들 많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영주 아나운서도 하시잖아요. 네. 저는 예. 요 며칠 못했더니 몸이 막 찌뿌드드둥했는데 네. 요가를 하면 확실히 몸이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오늘 또 배워볼 게 요가인데요. 오늘 요가는요. 보통 요가가 또 아니라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가가 아니라 그 통증이나 질환까지 치유해주는 요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특별한 요가를 하고 계신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거운 눈이 지금 쏙 눈 같아요. 구부리세요. 자, 하나. 둘, 하늘 보세요. 셋, 넷. 자, 하나씩만 옆으로 나란히. 이경희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아, 뭐, 요가 선생님 또 이렇게 미인이세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니, 보통 사람들 요가하면 그렇게 예뻐져요? 아, 과찬이십니다. 요걸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좀 안색이 좀 좋아진다거나 그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요가랑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가랑 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는 이제 기반이 이제 종교나 철학적인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과학적인 요소를 좀 배제하고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만성질환자랄지 통증환자랄지 이런 질환자가 많이 생기면서 현대 의학이 어떤 중요한 치료는 했지만 그 이면에 환자의 뭐 치료 과정의 삶의 질일지 더 중요한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중에서도 이제 요가가 어떤 그 현대 의학이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럼 그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방하면 만성질환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죠. 지금 네. 선생님께서 하시는 요가를 네. 하면 네. 성질 아주 나쁜 마누라 경우가 있었는지 가능할 수 있는. 이쪽에 이제 뭐 좀 호흡을 천천히 시키니까 예. 좀 이렇게 화기를 좀 내린다거나 예. 급한 성격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느긋하게 한다거나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성질 내는 마누라. 선생님. 아니,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아니, 저 선생님이 네. 너무 저쪽만 보시는데요. 아예. 아니, 근데 이 요가는 그러면 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가능하고요. 네. 뭐 헬스클럽 가서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 그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매트에서 혼자 놓고, 뭐, 만성질환 같은 경우를 예방한다거나 매일매일 혹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현대의학적인 수술 후에 재활하는 것처럼 집에서 이제 매트 깔고 혼자 하실 수 있을 만큼 치료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선생님처럼 도와주시는 분 없어도 오늘 화면 보신 시청자분들 보시고 네. 댁에서 혼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열심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뭐 척추질환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 뭐 엉덩이 좌골신경통이랄지 뭐 이렇게 배가 나오면서 이렇게 척추의 형태가 이상해지면 생기는 근육통 이런 것들을 많이 치유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늘 공부해가지고 네. 내가 조금 이렇게 좀 그게 생각이 안 난다. 네. 그럼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우리 집으로 저 도와주시러 오시죠. 뭐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네. 얘기하시고요. 그럼 아,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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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네. 어떤 척추질환이나 통증 관련된 어떤 동작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가만히 있다가 몸이 좋다고 바로 움직이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네. 또 전신을 먼저 이완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전신에 대한 이완을 위해서 심장에서 가장 먼 발가락서부터 조금씩 움직이면서 기본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와주실 네. 선생님. 네, 이하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각자 매트 위에 앉으세요. 앉아요? 네, 앉아요? 바르게 앉으시고요. 네. 자, 편안하게 다리를 쭉 뻗고 앉아보세요. 자, 다리를 골반 넓이 정도 벌려보시고요. 편안하게 등을 기대세요. 자, 크게 원 한번 그려볼게요. 크고 천천히 바닥을 쓸 것처럼 하나, 크게 그리세요. 자, 둘. 바닥을 꼭 쓸어야 되나요? 네, 쓰는 느낌으로. 안 끌려요, 근데. 그리시고요. 네. 또 반대쪽도 한번 크게.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종아리 붓기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 되시고요. 자, 다리 전체 이완되는 데 도움 되세요. 자, 이제 바르게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하고 고관절 조율 한번 이완을 해볼게요. 네. 자, 오른 다리부터 허벅지 깊숙이 넣어볼게요.
자, 쭉 넣으시고요. 잠은 안 들어가시네요. 자, 무릎을 끌어 안아볼게요. 자, 숨을 마시면서 안아주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무릎이 바닥에 닿을 만큼 길게 뻗으세요. 하나, 둘, 자, 세 번 쓱.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숨 마시고. 자, 쉬면서 후, 바닥에 갈 때까지. 자, 저는 완성된 얘기를 하는 거고, 무릎 바닥을 얘기하는 거고요. 본인 몸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안다도 괜찮은 거죠. 누구나 안다세요. 그러니까 다시 저는 보니까 오나가나 독고노인이네, 이런 거는 좋아. 자, 그리고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아, 몇 번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세 번, 네 번 정도 이제, 이완이 되시면 두세 번 정도 충분히 풀릴 수 있거든요. 허벅지 깊숙이 넣으시고요. 무릎을 안아주세요. 자, 마시면서 안아주시고. 자, 숨을 쉬세요. 후, 초보자들은 입으로 쉬시면 편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숨 마시면 안아주시고요. 자, 내쉬면서 길게 쭉 뻗고, 자, 하나, 둘, 셋, 넷. 자, 바로 이렇게 하시면, 자, 슬관절이나 고관절 주변이 이완이 편해집니다. 자, 이제는 한번 발바닥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하지관절 전체를 다시 한번 풀어줘볼게요. 발을 잡으시고요. 허리를 쭉 펴세요. 가볍게 털어볼까요? 무릎 바닥에. 자, 복 나간다 그러잖아요. 조금 보기가 좀 흉하긴 해요. 그런가요? 네. 바로 내려갈게요. 자, 숨 마시면 허리를 쭉 펴세요. 자, 내쉬면서 상체가 한번 바닥까지 가볼게요. 여유가 되시면 팔꿈치, 여유가 되면 이마까지 어깨 힘을 푸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바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자, 특히 여성분 성기통에 좋으시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 주변에 생식기 이완하는데 굉장히 좋으세요. 생식기 주변에. 자, 한 번. 여기가 상당히. 네. 시범 나온 선생님이랑 박찬미 씨 높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두 분이 좀 한번 해볼까요? 마셔, 지금 자. 내려가라고요? 네. 자, 마시면서 허리를 쭉 펴보세요. 자, 쉬면서 상체가 내려가 봅니다. 자, 하나, 네, 다섯, 박재민 씨 다음 거예요. 다음 거예요. 바로, 여기 너무 아파 죽겠어요. 자,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나는 광화문에 있는 하얏트 생각하고 있어. 자, 이제 다리를 푸셔서, 네. 자, 허벅지에 강제로 이완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무리가 가셨어요. 가볍게 털어줄게요. 툭툭.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지관절 주변을 다 한번 풀었어요. 이제는 척추 주변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기어가는 포즈를 한번 해봅니다. 자, 팔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고요. 다리는 골반 넓이 정도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손 라인, 무릎 라인이 넘어가지 않도록 자, 바르게 잘 보시고요. 발가락을 세워줄게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기지개를 한번 켜볼 거예요. 자, 숨 마시고 쉬면서 힘을 쑥 올리세요. 자, 뒤꿈치를 바닥에 내리시고요. 앉으시면 한 뼘 걸어오세요, 선생님. 자, 무릎을 쭉 펴주세요. 자, 어깨 힘이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등을 쭉 늘리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척추주 주변 근육을 풀어주세요. 자, 무릎 종아리가 쭉 펴지는 효과에서 전신을 이완하는데 굉장히 좋으세요. 자, 바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아기 자세로 잠깐 웅크려서 피로를 풀어줄게요. 고개 숙이세요. 자, 아기 포즈는 편하신가요, 선생님? 네. 네. 자, 이렇게 하는 자체도 척추 주변에 충분히 이완을 돼서 병원에서 하는 견인 치료처럼 견인 효과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맞고요. 네. 그렇죠.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식은땀이 나는 것 같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몸이 굳어서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는 약간 식은땀 나고 덕 붓는 형상이 있는데 하실수록 횟수가 되실수록 차츰 몸이 이완되는 걸 느끼시면 힘을 줘야 되는 부위와 힘을 빼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전신을 이완하실 수가 있으세요.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배워봐야 될 텐데 제일 처음에 어떤 거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에 보면 전 국민의 80% 이상이 우리 만성 요통을 앓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요. 뭐 허리 특히 뭐 마흔 넘으시면 가끔씩이라도 비가 오는 날이라도 뭐 허리 쑤시거나 이런 거 다 어머니들 경험하셨을 텐데 만성 요통이 어떻게 해서 이제 척추 질환과 연관이 되는지 한번 그림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서 첫 번째 그림과 이제 그 옆모습, 뒷모습이 정상인의 척추예요. 곧네요, 이렇게 척추가. 그렇죠, 그렇죠. 네. 뒤에서 봤을 때 우리가 척추가 일자가 되는 거고요. 네. 옆면에서 봤을 때는 허리가 살짝 들어가고 등 쪽이 불룩하게 나오고 네.
목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이런 이제 완만한 곡선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척추의 망곡이다. S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S라인이라고 함은 척추 형태가 바른 거를 이제 S라인이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쁜 여인네들의 어떤 S라인이 바른 척추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가 있으세요. 등이 이렇게 살짝 나왔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배가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윤무진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경추 주변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지 않고 아마 긴장해서 아마 거의 일자로 돼 있어요. 네, 빤듯하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혁주 형태가 이제 지금은 네, 네. 사실은 수영질이 워낙 곱다 보니까 뼈까지 네. S라인은 굉장히 안정적인 곡선이라서 우리가 그 S라인 자체가 분절이 하나하나 무게중심이 나름의 어떤 정렬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걷고 뛰고 할 때 어떤 몸의 뇌로까지 가는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 완화할 수 있는 게 S라인이 중요한 포인트고 중간중간에 추관공이라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척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자세만 바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잘못 쓰지만 않으면 그렇게 아플 통증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척추 형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보면 뒤에서 봤을 때 일자여야 되는데 좌우로 틀어졌죠. 네. 척추가 이런 거 보면 측면으로 망곡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 측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허리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이제 일자가 돼 있죠. 얼굴에서 이제 후면으로 망곡이 쏠렸다 해서 척추 후만증이라 그래요. 노인성 후만증도 사회 문제죠 거의. 왜냐하면 등은 앞으로 곱아 있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야 될 요부 쪽의 망곡이 일자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척추 협착증에 이런 원인도 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요부 쪽이 뒤쪽으로 가 있다 해서 후만증이고 세 번째 그림 보면 사람이 배가 좀 나왔죠. 배도 나오고 척추도 그쪽으로 쏠려 있죠. 뭐 그런 형태, 이제 전면으로 망곡이 쏠려 있는 형태, 이런 거죠. 대부분 어른들이 저런 포즈로 그렇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엄마들, 그 아기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별로 안 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별로 안 해서 임신 과정 중에 우리가 배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허리 잡고 막 이렇게 앞으로 쏠려 계시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평생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살을 그대로 내비두시잖아요. 우리가 거의 그다음에 복근이 약해져서 척추가 안면으로 쏠려서. 처음에는 허리가 근육통처럼 땡기고 아프고 그런데 병원 갔더니 디스크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전만증을 방치했을 때 우리가 전만전이증이라는 디스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아까 후면에서 일자 옆에서의 S자 모양이 망곡이 깨졌을 때 생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통증이 토탈해서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라고 해서 만성요통인데 자 그럼 만성요통에 어떤 동작이 좋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누워서 이제 허리에 좋은 자세 한번 해볼게요.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고개 들어서 내 몸이 일자인지 한번 보세요. 바르게 한번 누워주시고요. 자, 오른 다리를 왼쪽 무릎에 세워줄게요. 자, 왼손은 무릎을 잡으시고 오른손을 바라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바라보세요. 자, 무릎을 낮춰볼게요. 자, 숨 마시고 쉬면서 무릎이 바닥까지. 자, 허리 힘을 푸세요. 하나, 자, 둘, 무릎이 내려갑니다. 셋, 넷, 오른쪽 바라보세요. 다섯, 힘을 푸세요, 허리에. 자, 바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동작은 좀 많이 하셔야 되세요. 허리에 직접적으로 긴장을 푸는 동작이라서 굉장히 허리에 좋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숨 마시고 쉬면서 내려가 볼게요. 힘을 푸세요. 하나, 입으로 쉬세요, 선생님. 입으로 후, 오른손을 보세요. 후, 다섯, 네, 여섯. 바로 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에 얹어 놓으시고요. 자, 손을 잡을게요. 무릎을. 자, 내려볼게요. 자, 오른손, 왼손을 옆으로. 자, 숨 마시고 쉬면서 가볍게 내려봅니다. 자, 하나, 힘을 푸세요. 입으로 쉬세요, 선생님. 왼쪽 푸시고요. 입으로 쉬세요, 입으로. 후, 후. 다 내리신 건가요? 후. 자, 바로 천천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숨 마시고 한 번 더 내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힘을 푸세요, 입으로. 후. 선생님은 반드시 저랑 따로 만나셔야겠어요. 다섯, 여섯, 자, 바로.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허리가 충분히 풀리는 효과 있으시고요. 자, 이제는 무릎을 내 몸을 가까이 안아줄게요. 안아주세요, 지그시. 무릎이 가슴 가까이. 하나, 둘. 자, 좌우로 움직여볼게요. 자, 왔다 갔다 크게 움직이시다가 좀 여유가 된다 싶으면. 자, 한번 많이 넘겨볼까요? 갔다가 오세요. 갔다가 보시면 자연스럽게 위축되어 있는 허리가 좀 풀어진 효과 해주세요. 바로 저 발바닥을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제는 아니 뭐 동물원에 동물이 된 것 같으시네요. 사실은 박장민 씨 몰랐는데 엉덩이가 되게 크네요.
이제는 이제 허리를 충분히 풀었다고 생각되면 이제 네. 단련을 이제부터 좀 시켜볼게요. 예. 자, 이제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그 동작은 네. 67 되신 노인들이 방 안에서 네. 저러고 있으면 손주들이 뭐라고 이거 다 같이 하셔야죠. 네. 같이 아이들, 네. 다 같이 하셔야 되시죠. 자, 무릎을 잠깐 세워두세요. 자, 이렇게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아픈 데가 이완이 됐다 싶으면 단련을 시켜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복근을 한번 단련시켜 볼게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자, 무릎을 골반 넓이 정도 벌리시고요. 자, 뒤꿈치를 좀 당겨주세요. 힙 가까이. 배 힘을 딱 주세요. 벌써부터 힘을 주시고 올라와서 무릎을 딱 찍어볼게요. 뭘로 찍어요? 손끝으로요. 자, 올라와 볼게요. 자, 숨 마시고 쉬면서 쑥 올라오세요. 무릎을 찍고 자, 정지. 하나, 배 힘 주세요. 둘, 셋. 숨을 참으면 안 되세요. 숨을 쉬세요. 자, 숨 마시면 살짝 올라왔다가 쉬면 내려오세요. 바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자, 숨을 마시고 쉬면 한 번 더 무릎을 탁 찍으세요. 쉬면서 후, 배 힘 주세요. 둘, 셋, 넷. 자, 바로. 자, 힘드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바위에 힘이 들어갔던 우리 복부를 한번 이완을 해볼 거예요. 다리 옆으로 크게 벌리시고요. 자, 목 뒤로 깍지 한번 해볼게요. 상체 좌우로 움직여볼게요. 자, 오른쪽 팔꿈치 들어볼게요. 내쉬면서 코가 바닥으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자, 하나, 팔꿈치가 닿을 만큼 허리가 풀어지는지 확인하시고 등 전체가 풀어지는지 보세요. 자, 바로. 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 동작은 괜찮으세요. 다리 크게 벌리시고요. 자, 숨 마시면서 팔꿈치가 일어나서 땀을 보세요. 자, 허리 풀어지는지 보세요. 후, 입으로 쳐요, 입으로. 후, 한 번 더. 후, 한 번 더. 허리에 힘을 푸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바로. 이 동작은 좀 괜찮으시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등 전반적으로 푸시면서. 자, 좋으세요. 자, 이제는 이제 허리를 직접적으로 한번 단련을 시켜볼게요. 배를 대고 바닥에 한번 누워볼게요. 그,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그 메뚜기 자세를 한번 가볍게 배워볼게요. 자, 손을 이렇게 치골에 넣어보세요. 혹은 이렇게도 괜찮으시고요. 이렇게도 괜찮으시고요. 자, 이마를 대시고요. 어차피 뭔가를 단련하는 건 나 혼자 하는 나만의 재활이기 때문에 누가 날 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리를 처음에는 좀 벌려주세요. 약간 숨을 참고 해야 허리 단련에 굉장히 좋지만 초보자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숨을 참으면서 과도하게 뭐 다리를 들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 우려도 있으시고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오늘은 내쉬면서 가볍게 올려볼게요. 자, 이마를 대세요. 허리와 엉덩이에 힘을 줄게요. 자, 다리를 올려보는 거예요.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다리를 쑥 올려보세요. 자, 엉덩이 조이시고요. 허리 힘 주시고 대퇴근, 자, 둔부나 허리가 다 단련하는 효과가 있어요. 좋으세요. 자, 숨을 마시면 쑥 들었다가 쉬면 천천히 내려볼게요. 자, 잘하셨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쑥 올려보세요. 자, 여성분들 힙업에도 좋고요. 허벅지 근육, 허리 근육 단련에 굉장히 좋으세요. 하나, 둘, 자, 바로. 세 번 하시면 도치면 힘드시지만 잘하셨어요. 자, 올라오셔서 아기처럼 웅크려서 풀어주세요. 돌아오셔서 웅크립니다. 고개 숙이시고. 방금 힘이 들어갔던 자, 네, 허리와 둔부의 긴장을 푸는 자세고요. 발끝 내리시고요. 천천히 내리세요. 후, 내쉬면서 자, 허리가 편해지는지 보세요. 편안하게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자, 마시고 천천히 심호흡. 후, 내쉬고 다시 한번. 이 자체가 노통 환자한테 의미 있으세요. 쭉 펴짐 효과 있으시거든요. 이게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네, 예방에도 도움이 그렇죠, 되겠는데. 그렇죠. 예, 예. 매일 하시면 예, 그만 누르세요. 아이고. 자, 바로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만성 노통의 좋은 탓이었습니다. 선생님 하고 나니까 굉장히 여기 이쪽이 확 풀리는 느낌 확 들어요. 예, 일반인들도 예방으로서 예. 충분하시고요. 뭐 환자까지 아니더라도 약간 오늘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좀 뻐근하다 이 정도로도 하시면 충분히 치료 효과 있으세요. 저기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제가 본래 허리가 아팠었는데 네. 그거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한 기분이 드는데 네. 아픈데도 이걸 계속 하는 게 좋습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아픈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하셔야 되시고요. 네. 근데 아프다 말다 그 정도가 되시면 힘쓰는 동작 말고 초반에 했던 이완하는 동작 위주로 하시면 충분히 시원한 느낌이나 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세요. 선생님, 척추가 아프면요. 이상하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 드린 S만곡이라고 해서 근데 허리의 만곡하고 목의 만곡은 커브가 2차 커브라서 같은 커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허리가 약간 긴장이 되면 목도 같이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픈데 목도 아파요. 많이 그러시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긴장하는 부위가 균형의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역학적으로 힘을 같이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목 아프신 분이 어깨도 같이 아프다. 이건 보통 경추를 잡아주는 근육하고 이제 등 근육하고 근육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해서 위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어깨까지 같이 쏠림 증세랄지 통증이 같이 있게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 목 아프시니까 목만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어깨까지 같이 교정을 하면서 커브를 만들면서 다 같이 풀어주시는 동작이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굽은 어깨 어떻게 피는지, 노인성 호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노인성 호만이다라고 하면 모양을 보면 어깨는 구부정하고 등은 이제 평평하게 일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팡이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나중에 허리 눌림증, 협착증의 원인이 돼서 왜 그 여자 되신 분들 병원에 가서 허리에 힘 넣고 막 이렇게 강제로 세우시잖아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어떤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형태를 잡아주셔야 돼요.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깨가 굽어나왔거든요. 엄마 닮아서 어깨가 이렇게 굽어있잖아요. 평상시 때는 제가 이렇게 피려고 의식적으로 피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굽어있거든요. 네. 이것도 고쳐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아마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요?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책상에 많이 앉아있었어요. 근데 뭐 다른 책을 보거나 그랬죠.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 있잖아요. 네. 수험생들 요즘에 어린애들도 이렇게 굽어다니거든요. 그렇죠. 배워놓고 엄마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마도 하고 아이도 이제 교정하고. 네. 어떻게 하면 바로 할까요? 네, 네. 해보죠. 네. 일단 이제 어깨가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어깨 먼저 푸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네. 이제 어깨에 손 한번 얹어볼게요. 자, 크게 한번 원을 그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 약간 숙이시고요. 자, 숨 마시면서 가슴을 쭉 펴주세요. 자, 등을 조일 때는 마치 견갑골, 날개죽지가 만나는 것처럼 오버하세요. 크게 가슴 펴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숨 마시면서 웅크렸다가 열심히 하늘 보세요. 가슴을 쭉 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숨 마시면 웅크렸다가 내쉬며 한 번 더 크게 해볼게요. 자, 하나. 자, 가슴을 크게 돌리세요. 자, 바로 자 돌아오시고요. 뭔가를 하기 전 단계는 이제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깨가 더 많이 아픈 경우에는 오른손을 이제 어깨에 얹어놓고, 자, 어깨부터 같이 푸는 거예요. 어깨 가동 범위를 크게 쓸 수 있을 만큼 크게. 자, 뒤로 보낼게요. 자, 뒤로. 자, 하나. 자, 50견이 올 것 같은 엄마는 잘 안 될 수 있으세요. 자, 크게. 자, 둘. 자, 돌리는 게 편해야 오르세요. 벌써부터 뒤로 안 가네. 이러면 이제 엄마들이 적신호가 시작되시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숨을 자, 내쉬면서요? 자, 숨을 마시며 드시고요. 자, 내쉬면서 후 약간 힘든 쪽이 간다 싶으면 힘을 내쉬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 땐 편하지요. 뒤로 갈 땐 어려워요. 쉬세요. 후, 다시 한번. 자, 숨 마시며 내쉬며 후 어느 정도 이제 풀렸다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목도 한번 같이 풀어줄 거예요. 자, 고개를 숙였을 때 우리가 이제 경추가 쭉 정렬이 돼 있죠. 자, 손가락 네 개를 뒷목으로 정렬되어 있는 이 극돌기 옆을 꾹 눌러주는 거예요. 꾹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들게요. 이거는 윤무지 선생님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자, 고개를 들게요. 자, 숨 마시면서 하늘 바라보세요. 천장을 보시고요. 자, 후 내쉬면서 땅을 보시고. 자, 경추질환 있으면 그냥 드시면 안 좋으시고 꾹 눌러서 안정을 확보한 후에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어딜 눌러요?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뼈가 있어요. 네. 그 옆에를 누르세요. 흉돌기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꾹 누르세요. 자. 누르면 시원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 그, 맞죠? 맞습니다. 거기. 자, 자, 해볼게요. 고개 숙이시고요. 맞아요. 약간 옆을 잡으시고요. 숨 마시면서 턱을 드세요. 자, 내쉬면서 땅을 보시고. 이제 천장에서 좀 멈춰볼게요. 마시면 천장을 보세요. 입으로 쉬세요. 후. 좀 더 듣게요. 마시면 조금 더. 하나. 하늘 보세요. 둘. 멈추세요. 셋. 넷. 자, 바로 돌아오시고요. 자, 잘하셨어요. 자, 등 뒤에서 깍지를 한번 해볼게요. 등을 조이시고 가슴을 쭉 펴세요. 그 상태 그대로 가슴을 쭉 펴시고요. 자, 오른쪽을 볼게요. 자, 마시고 그대로 오른쪽을 보세요. 눈동자도 따라가시고요. 목에 안 갈 때까지 끝까지 가세요. 경추 정리를 좋아요. 자, 바로 돌아오시고 반대쪽 갈게요. 자, 마시고 쉬면서 뒤로 하나, 둘.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면서 목에 긴장을 푸는 데 집중할게요. 바로 다시 한번 마시고 쉬면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바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시고 한 번 더.
후, 둘, 셋. 자, 바로, 자, 돌아오셔서 어깨를 한번 가볍게 터면, 목 어깨가 좀 시원하신지. 시원해요. 자, 자, 이 느낌을 충분히 약한 경추 주변을 좀 푸시고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어깨를 필게, 이제부터. 자, 이제 기어가는 자세를 한번 해봅니다. 팔은 역시 어깨 넓이 정도, 골반 넓이 정도 벌려놓으시고요. 자, 쉬면서 가슴이 내려가세요. 턱을 드세요. 힘을 푸세요. 후, 내쉬고. 자, 쉬고 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을 푸시고요. 턱을 드세요. 자, 힘들다 싶으면 다리를 좀 더 벌려볼게요. 자, 마시고. 자, 후, 가슴까지 닿는지 볼게요. 자, 숨을 마시고. 후, 선생님 힘드시니까 팔을 약간 구부리시면 좀 편하세요. 전 가슴이 없어서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역시 힘이 들어가지 않으시면 괜찮으세요. 입으로 쉬세요. 후, 한 번 더 숨을 마시고. 후, 자, 바로 아기처럼 웅크려서 무게 긴장 좀 풀어줄게요. 고개 숙이시고 웅크리세요. 자, 이 동작이 이제 충분하다 싶으면 혹은 이 동작이 안 되더라도 하실 수 있는 동작을 해볼게요. 자, 배를 대고 바닥에 누워볼까요? 다리를 크게 벌리시고요. 자, 오른손만 하늘로 갈게요. 오른손만 하늘, 땅으로 하늘. 왼손 옆으로. 왼손 옆으로 크게 벌리시고요. 자, 숨을 마시면 왼손을 쭉 들어서 자, 뒤로 누우세요. 자, 그렇게 힘을 푸세요. 손을 바라보면서 자, 그렇게 어깨가 점점 좀 내려가세요. 입으로 쉬세요. 후, 입으로 한 번 더. 후, 한 번 더. 후, 자, 바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시면서 오른손을 쭉 들어서 뒤로 누우세요. 자, 가볍게 눕는 동작인데 굽은 어깨 펴지는 효과와 등 전체가 이완되는 효과에서 좋으세요. 후, 한 번 더. 후, 바로 천천히. 자, 어깨가 펴져주셔야 오른데. 자. 아니, 어깨는 괜찮은데 허리가 아프니까. 아, 당기셔서? 예. 자, 이제는 이 동작이 좀 수월해졌다 싶으면 이제 어깨를 좀 덮이는 동작을 좀 해볼 거예요. 예, 자, 오른손을 옆으로 나란히 해보시고요. 자, 왼손이 발목을 한번 잡아볼게요. 발목. 자, 가슴을 피겠다 의식을 하시고 넘길게요. 마시면서 다리를 쭉 올리세요. 자, 내쉬면서 뒤로. 자, 힘을 푸세요. 머리 내리시고. 발 좀 치워주세요. 머리 내리세요. 머리 쭉 내리세요. 하나, 그렇게. 가슴을 펴세요. 둘, 셋. 자, 넷. 어깨 힘을 푸세요. 자, 바로 천천히 돌아와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자, 씨, 하나씩 발냄새 좋지.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오른손 옆으로. 자, 왼손 발목 잡으시고. 자, 이제 어깨 피는 데 집중한다 의식을 하시면서 사실 같은 동작인데 힘을 주는 부위, 힘을 풀어야 되는 부위가 이제 각자 지난마다 달라요. 이렇게 돌아갈 때 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힘이 들어가면 효력이 없다는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버티면 안 되시고요. 아. 지금은 뭉쳐있는 데를 푸는 과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거든요. 아, 선생님이 이제 전반적으로 몸이 긴장을 좀 하셔서 네, 네. 선생님은 따로 저랑 만나셔야 되세요. 네, 알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시며 쭉 드시고요. 한 번 더. 자, 어깨 힘 푸세요. 머리 내리세요. 하나, 머리 내리세요. 둘, 셋, 넷. 자, 바로 천천히 오세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손을 바꿔볼게요. 이제 복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숨 마시면서 쑥 올리시고요. 자, 내쉬면서, 자, 더 넘기세요. 발가락이 닿을 것 같아요. 자, 하나, 자, 둘. 잘하시네요. 갈수록. 그러면 약간 가슴이 좀 펴드는 느낌이 좀 드시고 어깨 좀 시원하실 수 있으세요. 자, 돌아오세요. 잘하셨어요. 채영주 씨는 아주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시는데요. 체형이 예쁘시고.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기립근이 약해서 척추가 노인성으로 훈만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립근을 좀 단련시킬 거예요. 기립근? 박재민 씨 얼굴이 노래셨어요. 자, 이제 허리 단련하는 자세를 해볼 거예요. 네. 굽은 어깨 피면서요. 네. 다리를 골반 넓이 벌려주시고요. 등 뒤에서 깍지를 해볼게요. 자, 깍지를 하시고요. 자, 깍지를 주먹을 쥐세요. 자, 등을 조이시고요. 자, 가볍게 일단 왔다 갔다 풀어줄게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나, 둘. 하나, 그렇게. 하나, 둘. 자, 이 상태에서 내 허리에 집중하면서 상체가 올라올게요. 자, 상체 올라와 볼게요. 저 선생님은 뼈가 없나요? 여기까지 올라, 여기까지. 네. 전 요것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자, 이제 상체가 올라와 볼게요. 허리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힘은 허리와 엉덩이 힘을 딱 주시고 올라와 볼게요. 자, 마시고.
자, 쉬면서 쑥 올라오세요. 자, 등을 조이세요. 하나, 둘, 하늘 보세요. 네, 자, 바로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쑥 올라오세요. 등을 조이고 하나, 둘, 셋, 넷. 자, 바로. 자, 잘하셨어요. 자, 올라오셔서 아기처럼 풀어주세요. 몸을 동그랗게 맞아서 역시 긴장이 들어가셨어요. 자,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아유. 내쉬고. 오늘 몸살 나시겠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여태까지 한 자, 요가 중에 쉬고. 땀이 제일 많이 나요. 내쉬고. 하고 남은 시원한데. 네. 할 때 힘들죠? 할 때는 이거 완전 요가 3층교육. 어. 아니, 근데 한 번만 해도. 네. 여기 이 주위가 굉장히 시원해져요. 네. 아, 땀이 많이 나는데. 아니, 호흡 하면 시원한데, 할 때는 진짜. 네. 너무 남한테 몸을 맡기는데, 오늘 제가.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충분히. 고분, 네. 이제 어깨 피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대요? 네, 방금 하신 분은 이제 그 노인성으로 어깨 굽는 거, 실은 이렇게 뼈에 장력을 주면서 체중을 싣는 거는 골다공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좋으시고요. 대신에 이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면 이제 또 다른 근육통이 예, 예, 예. 야기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가능한 데만 해야죠. 그렇죠. 가능한 선에서. 예,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할게요. 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보통 척추가 많이 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엄마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운동 안 해서 허리에 힘도 없는데 자세도 꾸부정하다거나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유가 없는 측만증이다 그래서 특발성 측만증이다 그래서 굉장히 고질질환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실은 그런 거는 교정치료도 해가면서 병원치료랑 병행도 해야 되고 굉장히 낫기가 어려워서 20도 안쪽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시키는 게 좋고요. 저랑 오늘 해볼 거는 뭐냐면 특발성 측만증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습관 때문에 한쪽 근육을 막 써서 생기는 근육이 펌핑되면서 척추가 따라서 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자, 그림 봐보시면 우리 옆구리 라인을 봐도 너무나 큰 좌우가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견갑골 위치도 다르고 오른쪽 견갑골 위치를 보면 근육이 커 있고 틀어져 있고 아마도 이제 전면에서 보면 가슴 위치도 아마 좀 달라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런 증세가 있고요. 또 옆에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엑셀 찍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 시진법인데 왼쪽 등을 보면 평평하잖아요. 오른쪽을 보면 역시 한쪽에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증세 이런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라서 아마도 특발성 측만증일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성장 과정에 틀어질 이런 질환들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운동으로서는 좀 치료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현대의학적인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오늘 저랑 같이 배워볼 거는 저랑 특발성 측만증이라기보다는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틀어진 이런 질환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막 친다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비틀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척추가 휘거나 근육이 비대칭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틀어진 쪽이 막 결림 증세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서 어깨가 틀어진다거나 그래서 목 통증이 온다거나 이런 경우 그러면 직업이 예를 들어서 한쪽 근육을 많이 쓰는 직업이랄지 뭐 운동선수도 한쪽 근육만 쓰는 직업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쪽 근육을 과도하게 쓰는 것도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하자고는 그 방법은 네.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예방을 네. 하시면 잠깐 위축되어 있는 비대칭은 뭐 그날 바로바로 풀시면 예방은 충분하시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한쪽 근육이 많이 커져 있거나 척추가 이미 휘어져 있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이제 적절하게 이완하고 근력을 유지하면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요가를 한번 저랑 배워볼게요. 네. 일단은 척추가 휘어서 생긴 문제는 일단 펴야 돼요. 쭉 길게 깍지를 한번 해볼게요. 기지개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아요. 자, 깍지를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자, 쭉 늘리시는데 자, 뒤꿈치를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뒤꿈치. 자, 손은 가만히 짚고 뒤꿈치만 내릴게요. 자, 마시고 쉬면서 뒤꿈치만 쑥 내리면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숨을 마시며 허리를 쭉 펴세요. 내쉬면 오른쪽으로 움직일게요. 자, 하나. 자, 다양하게 길이 큰 스트레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바로 돌아오시고요. 반대쪽 해볼게요. 마시며 쭉 펴시고요. 내쉬면 반대쪽. 하나, 둘, 셋. 자, 바로 이제는 뒤쪽을 살짝 봐볼게요. 자, 숨을 마시며 하늘 바라보세요. 자, 쉬면서 정면을 보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숨 마시며 하늘 바라보시고요. 자, 쉬면서 그대로 정면 보세요. 자, 하나, 둘, 손을 툭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길이 끈 스트레치를 충분히 하셨으면 이제 몸이 비대칭인 경우나 한쪽 근육이 커져 있거나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는 이 정도로 또 교정이 잘 안 되니까
요리조리 척추 주변 근육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대칭이 깨져 있는지 한번 작아진다는 포즈를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 벌려주세요. 자, 오른 다리만 90도로 한번 움직여볼까요? 자, 남은 다리 45도 안쪽으로 꺾으시고요. 자, 손을 옆으로 나란히 해볼게요. 자, 왼손만 귀 옆으로 가볼게요. 뒤쪽에 벽이 있다 의식하면서 똑바로 옆으로 기울일 거예요.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세요. 무릎을 잡으시고요. 하늘 바라보세요. 자, 하나. 허리 힘을 푸세요. 목에 힘 푸시고요. 넷, 다섯, 여섯. 선생님, 바로. 왜 서 계세요?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자, 내 몸에 집중하시고 좌우 차이를 확인해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움직이세요. 무릎을 잡으세요. 자, 옆구리 느낌에 집중하세요. 하나, 둘, 셋. 어, 네. 완전 땡겨주는데. 자, 바로 돌아오세요. 옆구리 군살 제거해서 좋아요, 실은. 돌아오시고요. 자, 손을 바꿔볼게요. 오른손 귀로. 다리도 왼다리 90도로 옮기시고요. 남은 다리 45도 안쪽으로. 허리 느낌에 집중하셔서. 허리는 정면. 네, 그쵸? 네, 그쵸.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내려가세요. 왼쪽으로, 왼쪽. 선생님, 왼쪽. 선생님, 왼쪽이에요. 하나, 둘, 셋. 네, 자, 바로. 자, 좌우가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자,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손 옆으로 나란히. 자, 숨을 마시고. 자, 쉬면서 한 번 더 내려갈게요. 하늘 바라보면서 귀 가까이. 하나, 둘, 셋, 넷. 자, 바로 돌아오세요. 자,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당기는 점 있죠. 좌우 차이. 자, 그쪽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볼게요. 자, 당기는 쪽이 아까 쪽이었으면 오른쪽이 옆으로 나란히고요. 방금은 왼쪽이 옆으로 나란히였어요. 한번 기울여봅니다. 둘 다 저는 비슷비슷한데요. 그냥. 차이가 없으신가요? 네. 뭐 그럴 수 있으시죠. 저 틀어진 형태에 따라서 혹은 몸이 바를 수도 있는 거고요. 척추가 일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리는 없을 텐데요. 제가 바르긴 하죠. 예. 자, 그런 경우에는 척추 주변 근육이 이완 자체도 의미 있고 좋으시니까 좌우 한 번씩 할 거고요. 나는 한쪽이 과도하게 땡겨. 그러면 이제 근육 형태가 약간. 이미 틀어진 거죠. 대칭이 이제 깨졌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셔서 문제가 있는 데를 좀 더 심도 깊게 이완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내려갑니다.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내려갑니다. 옆구리 힘을 푸시고요. 천장 보세요. 하나, 둘, 10초 정도가 좋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처음보다 좀 당김이 좀 나아지시죠? 자, 당기는데 굉장히 기분은 좋네요. 이게 그러세요? 당겨주는 쭉 하시는 느낌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척추가 뒤에서 봤을 때 S-ray상에서는 C자나 S장으로 많이 휘어요. 우리가 왜냐면 X-ray는 정면으로 저랑 보는 거고 내 등이 오른쪽으로 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C자형이나 후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S자형이 많은데 보통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당김 증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그 S자형으로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다리를 아까보다 좀 더 크게 벌려주세요. 자, 매우 크게 벌리셔야 편하세요. 자, 11자로 벌리시고요. 자, 오른 다리만 90도로 옆으로, 남은 다리 45도 안쪽으로 꺾으시고요. 손 옆으로 나란히 하시고요. 자, 그대로 90도 쪽을 바라보세요. 몸을 틀어서. 자, 왼손이 발목을 잡을 건데 힘드시면 무릎을 구부려도 좋아요.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발목을 잡으세요. 자, 하늘 바라보세요. 자, 어깨 힘을 푸시고요. 비트는 등에 집중하세요. 자, 하나, 하늘 보시고요. 둘, 셋. 똑바로 천장 보시면서 쭉 뻗어주세요. 바로 돌아오시고. 자, 심호흡하시고. 자, 다리를 바꿔볼게요. 반대쪽으로. 자, 왼다리 90도, 남은 다리 45도 안쪽. 선생님 목 힘드시니까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무릎 잡아도 되세요.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90도를 봅니다.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발을 잡으시고요. 그대로 시선을 천장 바라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바로 쑥 올라오세요. 자, 등의 느낌에 집중하셔서. 아, 이거 간첩 삼는 거거든요.
자, 좌우 차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똑같이 힘드신가요? 똑같이 다 똑같이 힘드세요. 똑같이 힘드신가요? 네. 네, 뭐, 이렇게 위축이 심하면 다 힘들 수 있고요. 특정하게 휘어져 있다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인데. 아, 그런데 지금 하신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네. 오른쪽이 더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그쪽으로 잘못된 겁니까, 그럼?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그쪽이 위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통증 부위라는 거죠. 그쪽. 그래서 그쪽을. 거기를 좀 더 풀어줘야겠네요. 그렇죠. 네. 심도 있게 풀고 더 중요한 건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력을 유지시키는 건데. 몸이 틀어져 있는데 바로 근력 운동 들어가면 그 틀어져 있는 형태를 어쩌면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좀 더 양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헬스클럽을 가도 굉장히 몸이 굉장히 심하게 틀어져 있는 분이 운동이 좋으니까 마구마구 운동을 할 때 하고 나서 더하게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된다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맞아요. 개념적으로 이완을 좀 굉장히 그걸 놓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으세요. 자, 기억하는 자세 한번 해볼게요. 아니, 오늘 여러 번 기네. 팔다리를 동시에 들어줄 거예요. 자, 오른손과 왼다리를 한번 들 거고요. 왼손과 오른다리를 한번 동시에 들 거예요. 네. 이럴 때 균형이 잘 잡히는 쪽이 있고요. 안 잡히는 쪽이 있어요. 보통 균형을 잡을 때 힘이 팔뚝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등이 어떤 대칭이 많이 깨져 있거나 네. 근력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힘이 약간 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오른손부터 해볼게요. 오른손 앞으로 왼다리를 쭉 뻗으시고 자, 동시에 다리는 왼다리요. 그렇죠. 네. S자형으로 많이 휘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일반적이세요. 동시에 들어올릴게요.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쑥 들어올리세요. 자, 등에 집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자, 돌아오시고 이 느낌 집중하시고요. 반대쪽 해볼게요. 왼손과 오른다리를 들어올릴게요. 왼손과 오른다리.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쑥 올려보세요. 자, 하나, 둘, 오, 막 쏠리는데요? 셋. 힘든 쪽 있나요? 앞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바로 느낌이 동일하지는 않으실 네, 거예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약간 힘이 달린다, 부족한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쪽 다시 한번 단련시킬게요.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힘든 쪽으로.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쑥 올리세요. 자, 아까보다는 조금 난데요. 낮죠? 네. 열중쇼하세요. 위 있는 손만. 팔굽혀 구별을 해볼까요? 자, 준비. 자, 해볼게요. 자, 상체 내려가, 등에 집중하세요. 내려가세요. 하나. 자, 올라오시고요. 자, 둘. 이건 힘이 좋아야지. 그렇죠. 힘을 하는 거죠. 등에 힘을 하세요. 자, 셋. 아, 이제 잘못. 자, 올라오시고. 자, 그대로 넷. 다섯 번만 할게요. 오, 이건 자, 그대로. 자, 다섯. 자, 바로 잘하셨어요. 고개 숙여서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후, 내쉬고. 자, 역시 원리는 힘이 균형이 깨져 있는 쪽을 좀 더 단련시키는 쥐가 났네요. 신났어요, 쥐. 아, 자기 몸 좋다며? 아니, 몸 좋은 사람도 쥐는 나요. 어, 저는 이건 안 돼요, 선생님. 어떤 거요? 지금 하신 동작. 다른 건 다 쫓아가겠는데 네. 팔굽혀펴기는 안 돼. 네, 팔 힘이 약해서 그런 건가? 등 근육의 힘도 그렇고요. 아.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힘은 약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는 잘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단련시키는 요소가 좀 적어서 아. 우리 여자분, 예를 들어서 어떤 통증이 있거나 척추질환이 있는 여성분들은 이완은 쉽게 될 수 있으니까 좀 네. 단련시키는 거 위주로. 선생님, 제가 남자인데 이 골다공증 증세가 좀 보여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삐끗 쓰러질 뻔하고 이러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뼈가 좀 구멍이 좀 났는지. 운동 무조건 안 하세요? 운동은 많이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 일단,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골다공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40대 후반에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우리가 이제 골 양이 줄면서 그러면서 차차 골밀도가 얕아지면서 등이 굽고 키도 작아지고 이런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등은 태어날 때부터 굽었어요. 여성 호르몬이 원래 있다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여성 호르몬이 주나 봐요. 아, 일단은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요. 어떤 네. 그런 뭐 재활 과정에 굉장히 저랑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골다공 예방하면 비타민 D제를 많이 선생님들께서 추천하시고 또 지금은 가을이니까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햇빛을 쓰는 것도 비타민 D 섭취에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방이나 뭐 어떤 치료와 병행함으로써 보완의학적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골다공 예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관절이
우리가 관절 마디마디를 굳지 않게 하면서 실은 뼈에 체중을 싣고서 좀 버텨주는 동작이 골밀도에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요가로 하는 임상적인 결과로 폐경기 여성들한테 골다공증에 대한 그런 어떤 유의한 결과는 사실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관절이 잘 굳기 때문에 손목 관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앞으로 자, 깍지를 한번 하시고요. 자, 쭉 뻗으셔서 가볍게 움직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어머님들이 자, 이런 거는 참 좋아하시고. 그러시네요. 하거든요, 이런 게. 엄마들이 필요한 동작을 오늘 정말 많이 네. 해야겠네요. 자, 안쪽으로 뒤집으셔서 바닥을 내려놓을게요. 자, 지그시 꾹 눌러주세요. 이게 돼요? 힘드시면 손을 내려놓고 네. 안쪽으로 이렇게. 관절은 다양하게 쓰셔야지 한쪽 패턴만 쓰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자, 바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손을 한번 힘없이 툭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걸레 짜거나 기저귀 같은 거 잘못해서 손목만 아픈 질환들이 있어요. 그 통조림 따다가 시큰한 거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통조림 따다 그래요? 네. 난 술병 따다 그래요. 주먹을 주시고요. 네. 자, 안쪽으로 지그시 하나. 컴퓨터를 많이 봐도 왜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도움 되시고요. 주우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숨을 마시고 힘이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자, 바로 자, 뼈에 장력을 실어서 버티는 동작들이 보통 하체를 많이 쓰는데 하체 약간 막 어깨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좀 견관절을 좀 풀고 해볼게요. 자, 기어가는 자세 한번 해보시고요. 견관절을 좌우로 한 번씩 풀게요. 오른손만 한 뼘 앞으로 가세요. 자, 그 상태에서 고개 돌리시고요. 가슴이 내려갈게요.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지그시 내려가세요. 편안하게 귀를 내려놓으세요. 자, 하나. 어깨 힘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깨가 풀리는지 느낌에 집중합니다. 버티면 안 돼요. 힘을 푸셔서 자, 어깨가 편안하게 풀어지도록 하세요. 자, 바로 자, 돌아오시고요. 반대쪽에 볼게요. 견관절은 굉장히 주변 인대나 근육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라서 자주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반대쪽에 볼게요. 고개 돌리세요. 자, 숨을 마시고 쉬면서 지그시 힘 푸세요. 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바로 자, 되셨어요. 자, 한번 일어서 볼게요. 자, 일으셔서 자, 이제 가볍게 무릎을 잡으시고요. 무릎을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다리를 쭉 뻗으시고요. 잠시 계세요. 고개 숙이고. 하나, 둘.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가락만 더 들어볼게요. 자, 숨을 마시고 오른쪽만 들어보세요. 자, 바로 반대쪽. 자, 숨을 마시고 반대쪽.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자, 우리가 부하가 있는 무릎이나 대퇴근 단련시키는 동작을 앞으로 할 예정이라서 일단은 이완을 충분히 해주고 하셔야 돼요. 자, 바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돌아오셔서 어깨 한번 으쓱으쓱. 자, 균형을 잡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벌써부터 배에 힘을 주세요. 자, 어깨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가슴을 쭉 펴시고요. 자, 내 발바닥이 지구를 지그시 누르는 것처럼 발바닥 끝에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체 힘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 다리만 살짝 들어볼게요. 골반에 손을 얹어놓으시고요. 잠시 계세요. 자, 버티는 다리에 힘을 느끼면서 하나, 둘, 셋, 넷. 자, 무릎을 살짝 얹어놓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잘하시네요. 집중할게요. 자, 다리를 들어서 뒤로 보낼게요. 내 몸을 T자 만듭니다. 자, 체조 하시는 거예요? 뒤로 가세요. 자, 하나, 둘. 자, 버티는 쪽에 은근히 체중을 실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바로 잘하셨어요. 돌아오시고요. 약간 구부려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골다공증에 좋은 포즈라서 약간 장력을 실었는데 이 과정 중에 약간 힘이 드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리 모으셔서 골반에 손을 얹어놓으시고요. 이제는 왼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옆으로 나란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뒤로 갈게요. 드셔서, 자, 어깨를 힘들어 가지 마시고요. 허벅지 힘을 꽉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자, 바로 깍지에서 풀어줄게요. 그대로 하늘 바라볼게요. 자, 숨을 마시면 하늘 보세요. 자, 후, 정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숨을 마시면 하늘 바라보세요. 자, 후, 쉬면서 상체가 그대로 땅으로 내려갈 때 방금 힘이 들어갔던 허벅지, 대퇴근, 종아리 긴장이 풀어지면서 고개 도리도리 한번 해보세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고개 툭 떨궈 놓으세요. 자, 어깨에 힘 푸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바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뼈의 장력을 싣고 풀어주는 동작까지 해서 골다공에 좋은 동작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아, 제가 여태까지 해본 요가 중에서 사람을 상당히 제일 귀찮게 하네요. 앉았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누웠다. 선생님이 제일 힘드셨던 거 같아요. 네. 힘들긴 한데 하고 났을 때 효과가 금방 나요.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땀도 제일 많이 났고요. 네.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다는 이유를 다 알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해도 열심히 좀 앞으로 해야 되겠어. 네. 저는 박사님 오늘 따라해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게 그 단계가 있다는 거. 처음에 몸을 좀 풀어주고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테스트해보고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근육을. 모든 게 그래요. 예. 연애 흐르는 과정 그대로. 그러니까 덥석 따라하는 게 아니네요. 나도 지금은 안 되지. 예, 똑같은 거예요. 건강한 일반인들은 뭐 이렇게 바로 가서 막 그냥 잡고 다리 번쩍 들어도 그냥 무리가 없지만 네. 우리가 우리 스트레스가 많은 한 서른 살만 돼도 얼마나 우리가 몸이 그쵸 예전 같지 않죠. 그러신 분들이 그냥 과도하게 가서 함부로 막 한다거나 몸을 과도하게 쓴다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편안하게 몸을 이완을 시키고 적정한 나만에 맞는 어떤 그 통증 부위를 찾아서 이완을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단련할 수 있는 힘을 유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계별로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제 주로 이렇게 치료와 관련된 걸 많이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 우리 박찬민 씨가 관심 있는 게 또 있어요. 네. 제가 관심 있는 게 요실금이에요? 남자들 좀 다르죠? 요실금이고 나는 갱년기잖아요. 아, 이런 것들 요가로 저희가 치료 예방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방으로서는 벌써 충분하고요. 네.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성인병 관련돼서 뭐 요실금이랄지, 성기능 강화랄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갱년기 장애랄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